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까요? 오늘 이데일 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상승을 이어가고는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시장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마무리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시장을 상승세로 강하게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2,500선을 코스피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830선에서는 나름대로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오후장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서의 강한 매수세, 지금 거의 4,800억 가까이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선물도 매도 포지션 등에서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됐다라는 점 역시 시장에서는 확실히 좀 우려감이 있다 하더라도 조정은 깊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좀 반증해 주는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종목들의 업종 순환매가 좀 굉장히 좀 뚜렷하게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반도체라든가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하는 반면에 오늘 곡물 관련된 종목들이라든가 바이오 섹터들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이 보통 좋을 때는 좀 마이너스 출발하더라도 상승 전환이 되는 섹터들이 많이 나오기 마련인데 오늘은 좀 그런 흐름들보다는 아침부터 강했던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강하고 아침부터 약한 종목들은 계속 약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어떻게 고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시장이 좀 느끼는 강도가 좀 다를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도 지수 자체가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일단은 좀 정치적인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큰 폭으로 떨어질 일은 크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로 좀 전략을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는 OLED 섹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와 좀 납품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OLED 쪽에 대한 순환매가 좀 상당히 강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이 점은 실질적으로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그 하단의 부품단 종목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로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목별 순환매 장세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